1차적인 문제는 우선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사람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배고팠으면은 그런 거를 잡아먹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나 싶어요.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. 반려견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애완동물로 키우던 강아지들이 버려졌잖아요. 유기견이 됐는데 그 강아지들이 보호가 안 되고 막 길에서 막 쓰레기 같은 것도 주워 먹고 아니면 이 야산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서 종 번식도 되고 그러죠. 그러니까 대기 바이러스도 많겠고 사람 애기들 특히 어린 아동들이나 이런 개들이 와서 물 수도 있고 뭐 해코지할 수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사람들만 가서 강아지를 키우고 절대 유기견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. 우선 들개화돼서 이제 가축들이나 그런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기견들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들개화된 개들에 대한 해결 방안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유기견을 만들지 않도록 자신의 애완동물의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그 등산 간 사람들도 그 들개들의 공격도 받고 그런 거 봤는데요.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들개들에게 밥도 주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신고도 하고 그런 문제를 보면 저도 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지만 개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.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데 키우던 분들이 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가지시고 키워주셨으면은 그것만은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